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과목 중에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 혹시 중간고사 끝나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럼 시험이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창밖은 좀 보셨나요? 저희 학원 유일한 자랑이 한강뷰인데. 아, 이쪽 말고, 여긴 터미널뷰고요. 저 뒤쪽에. 이따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네, 쓸데없이 뷰만 좋은 학원에 네,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5년 대비 1차 이제 과정이 5월 달부터 개강이 될 거고,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세사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도 많죠,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한다 딱 명확하게 나오던가요? 무역의 전문가. <laughs> 그렇게만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아무래도 관세사 같은 이제 전문직 시험은 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라고 들으셨어요? 앞에 분. 어느 정도 걸린대요? 합격하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계속 포에버. <laughs> 예, 그렇게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포에버는 아니고 한 2년 내지는 제가 볼 때는 3년이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 이상 더 붙잡고 있어도 통계적으로 보면더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최대 3년 안에는 예, 뭐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집어 드리세요 예. 그래서. 그, 내가 왜 관세사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으면 그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어, 힘들겠죠. 그래서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그리고 내가 왜그 그 직업에 도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관세사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다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에는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일단 크게 보면은 관세사 자격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이제 교수진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드릴 거니까 기대를 하시고, 뭐 되는 사람만 되죠. 항상 이거 뽑는 거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교육 연구 분야에 예, 이제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 기관인데 어, 일단은 무역 그다음에 관세 이쪽으로 이제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자격부터 해서 FTA 관세 전문가 그다음에 관세 무역 자격증 여러분들 뭐무역여 검정 시험이라든가 국제 무역사라든가 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학원 갈 필요 없이, 무역이라든가 또는 관세 쪽으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일로 와라. 해가지고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무자 과정들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과 관세와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관세사인 학원은 또 저희밖에 없고. 자, 그래서 저희 FT 관세무역 연구원의 강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강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다 1타, 2타 강사님들다 모여 계시다. 그래서 10년 이상 강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1등 강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올해가 25년째예요. 장난 이죠죠 예, 제가 몇 기냐면 16기거든요. 16기가 몇 년도 합격자냐면 99년도 합격이에요. 99년생 있어요? 오, 제가 시험 붙을 때 태어난 거예요? 어, 징그럽다 벌써. 늙었다는 얘기네. 예. 네. 무튼 그,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참고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자네 와서 강의 좀할 생각 없나? 그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예,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 사회생활 한다고 어머니가 막 양복 맞춰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학원을 갔더니, 그땐 이제 온라인 강의가 없었을 때고 다100%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수강생이 어, 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달그 강사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5만원 받았어요. 예, 양복해 주셨는데. 근데 전 그때 되게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암튼, 어, 일단은 저희 강사님들은 다 <laughs>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와의 활발한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세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대학교 교수님들 내지는 그 관세청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예, 경력이 많으신,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학회 같은 데 가보, 가보면 요즘에 어떤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이 단순히 그냥 학원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또 학위를 갖고 계세요 박사 내지는 석사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박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웃었어요 <laughs> 네아무튼 그래서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학계에서 최. 최신 이슈가 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저희가 좀 얻어다가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합격한 출신들에 대한 뭐 채용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공개적이거나 또는 어떤 뭐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가장 큰 관세법인이 어딘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법무법인 하면 다 알잖아요. 어디에요 김씨하고 장씨하고 한다는 <laughs> 예, 김현장 법무법인은 다 들어봤죠. 예, 관세법인도 마찬가지로 업계 탑뭐원투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여기 뭐 이니셜로만 되어 있지만 뭐 세인이라든가 한주라든가 A1이라든가 이런 관세법인들의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뭐 친구이거나 아니면 뭐한두살 터울의 뭐형 동생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저희 학원 출신들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친구 어떠냐? 최종 면접 해가지고 한몇명 남게 되면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저희 학원 다녔던 친구인데 예음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합격자 축하연 할때 이쪽 법인들이 오셔가지고 채용 박람회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다니면 뭐 어떤 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예,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장학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때 다가오면 그때 적용되겠지만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기초 생활 수급자 등 해서 이제 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오프라인은 90% 할인을 해 드려요. 해 드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왜 50%냐면 어, 옛날처럼 90%해 드렸더니 아이디를 공유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마상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예, 50%로 줄였습니다. 네. 보고 있나?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앞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까지 관세사로서 어떤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연결을 많이 해드리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노란색 글씨 보시면은 주요 대학 고시반과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 학교 출신, 꼭 고시반이 아니어도, 아니어도요. 그럼 저희가 그 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또 소정의 할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무역학과가 있는 학교는 다 MOU 체결됐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가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90명 중에 이제 78명. 그다음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2차 모의고사가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관세사 하고는 조금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2차 모의고사가 6개월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6개월 모의고사를 수강한다라는 건 이제 거의 성골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를 따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비슷한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82명, 65명, 그 다음에 90명, 81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10년이 넘게 되고 있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진 보이세요? 예. 축하연 때 단체 사진 찍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예. 그래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학우들은.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학원 다니는 옷 입고 와요, 보면은. 이렇게 남방에 셔츠에 보이죠? 근데 여학우들은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게 하나의 또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축하연에 참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문제에 예, 여기에는 사진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네, 코로나 때문에 축하연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20년도 합격자 3 7회 관세사 분들은 또 많이 뽑혔어요. 149명이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인원도 많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하연을 못 했고 21년도 연말쯤에는 다행히 이제 거리두기 제한 같은 게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어, 축하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22년도 39회에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갑자기 169명이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때 합격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고, 어, 작년은 다시 이제 90명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거의 90% 가까운 이제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됐고. 자, 그래서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관사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고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 전문 자격사이다 그래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세 개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관세사법 혹시 보신 분 없으시죠 관세법 말고 관세사법. 예. 거기 보면 관세사가 할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꽤 많아요. 많은데, 그걸 이제 한세개 분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긴 합니다. 혹시 무역학과 계세요? 국제통상이나 무역. 손 들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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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앞에 계신 마스크 쓴 남하고, 국제무역사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알고는 있죠, 뭔지. 그러면 국제무역사하고 관세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간 자격증이고, 관세사는? 국가공인? 무역영어도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혹시 차이점 아세요? 8대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변호사, 회계사, 뭐, 등등등등. 예. 그런 분들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예. 응? 네. 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8대 전문직은 국가 자격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국가 자격.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 면허예요. 면허. 면허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죠? 이거 하는 거. 운전면허. 또 요즘에 되게 시끌하죠? 시끌시끌하죠? 병원에 뭐, 의사. 의사들도 뭐라 그래요? 면허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면 의료, 그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야매. <laughs> 자, 그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철컹 철컹 되는 거죠. 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우후 이러면서 막 운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죠. 네, 자 면허라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근데 국가에서 특별히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 그 일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타적인 권리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특허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면허, 특허, 허가, 다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변호사 회계사, 우리 관세사 같은 이런 전문직은 변호사법이 있고 관세사법이 있고 회계사법이 있고 세무사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할수 있다고 법에서 정한 요 업무들 이 업무들이 있죠. 요 업무들은 누구만 할수 있다? 관세사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처벌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사는 뭐 자격증 시험이긴 하지만 국제무역사만 할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무역 공부했구나, 너. 그냥 이 정도인 것 뿐이지. 국제무역사만 할수 있는 국가에서 정한 고유의 업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관세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업무를 누가 한다? 관세사만 할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수출입 통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입 통관을 그 수입 화주 또는 수출 화주가 기업이 직접 해도 돼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담 직원 뽑아야죠. 전담 직원 교육도 해야죠. 근데 그 직원이 휙 나가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네, 새로운 직원 데려다가 또 교육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롭게 막 여러 가지 바뀌는 법률 같은 거를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계속 회사에는 내재가 돼 있죠. 그거를 누구한테 하는 게더 안전해. 통관 분야는 관세사한테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게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수출입 통관을 관세사가 뭐 해준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행. 이해 되셨어요?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세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수입 물품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관세청에서 수입업자한테 관세를 얼마 얼마 내세요? 라고 이렇게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그 수입하는 사람이, 어 음, 제가 생각할 때 관세는 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고 어, 통과를 하나요? 어떤 게 맞아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해? 아니면 은 자진신고해? 아, 모를 수도 있죠. 예, 처음이신 분들은 자진신고해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올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종이 한장 주면서 쓰라 하잖아. 너 뭐, 어디 삥땅 친거 없어? 숨긴 거 없어? 다 얘기해. 뭐, 그렇게 자진신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화주가 자진신고를 해요. 세금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매 건마다 관세청이 심사를 하는 게 가능 불가능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수입 신고 건수가 600만 700만 건이에요. 수출도 그만큼 돼요. 그걸 일일이 건바이건으로 심사하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리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통과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신고한 세액이 제대로 정확하게 신고됐는지의 여부를 언제 검사한다? 사후에 심사해요. 한 2, 3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 3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추징을 하게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억이 나와요. 세금이. 예. 네, 그러면 그게 일부러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세금을 축소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생각의 차이, 논리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범죄자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생각이 좀 달랐던 것 뿐인 거지. 논리의 싸움이니까. 자, 그래서 3천억을 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업들은 3천억을 낼까요? 여러분은 낼 거예요? 내가 세, 내 생각이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한번 개교 봐야지 그죠 예, 당신 그거 아닌 것같은데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운, 싸워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서 싸우면 무섭잖아 그래서 누구를 같이 가, 데리고 가 싸움 잘하는 동네 형 예, 그걸 이제 누가 한다 관세사가 예, 대행해 줄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 일도 하고 되게 멋있죠. 예 그래서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관세가 되고 나서도 자 그다음에 fta 활용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역학과라 그랬죠 졸려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교에서 fta 혹시 관련해서 배운 게 있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 없다고 <laughs> 무역학과에서 fta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fta가 여러분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그냥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잖아요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가 FTA 여기저기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 주변에서 이런 질문 아마 누가 할 거예요 나 관세사 하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야 FTA 뭐 이런 거 많아지면서 자유무역이 더 확대되는데 관세도 없어지는데 관세사를 왜 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항변하시겠어요? 그런가? <laughs> 그러면 지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에관세사에 관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지면 관세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자, 관세는 어, FTA를 비롯해서 앞으로 모든 추세가 자유무역적으로 가기 때문에 관세는 낮아지거나 또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관세사의 업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을 계산, 계산해 주는 업무가 아니라 뭐 해주는 거라고? 통관, 네, 대행. 이게 제일 큰 업무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FTA가 됐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막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있어요? 막총 이런 거? 안 돼. 통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무식한 것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FTA가 왜 중요하냐? FTA랑 항상 이제 같이 짝으로 다니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원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산지. 우리가 원산지라는 걸 뉴스에서 많이 볼 때가 어떤 때죠? 원산지. 중국. 항상 여기 중국이 개입되지 우리나라는 중국산 뭐 농축산물 또는 중국산 한약재 이런 것들이 국내시장에 유통되면서 어떻게 돼서 국내산으로 둔갑해가지고 막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 관세사가 다루는 fta는 그런 원산지가 아니라 자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 한미 FTA를 체결했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아요? 아니면 지금 막 동남아나 중국에 가 있어요. 지금은 중국에도 잘 없죠. 자,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냥 이대로 그냥 수출을 그 동남아에서 싼 노동력을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거냐? 아니면 그 공장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해 되셨죠? 관세 혜택을 받아서 미국으로 수출할 거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계산기를 뚫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수출 쪽에서의 FTA 활용 지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게 관세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멋있죠, 이것도. 공부 이것도 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세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다. 그 중에서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뭐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각종 신고라든가 대행 이런 것들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세사 자격 시험 일정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2월쯤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시험이 있고. 어, 한달 정도 됐네요. 올해 시험 본지. 그 다음에 그저께 올해 합격자 발표가 났죠. 1차 시험.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2차 시험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건 뭐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의 시험이고요. 과목은 몇 과목? 네 과목이 있고.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평균 60점 이상이고, 꽈락은 없이, 40점 없이 합격을 하는 거고. 자, 2차는 주관식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술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까지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공부한 거 책에 있는 거 외워서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하는 거는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 시험에 가깝죠 예 네,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도 역시 내 과목이고 어, 기준은 똑같아요 어, 각 과목 40점 이상 나와야 되고 평균 60점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완전하게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차 시험은 어떨까요? 기준을 보면 법령 규정을 보면 절대평가가 맞거든요. 근데 짠듯이 매년 몇 명만 나와요. 합격이 아까 나왔지만 90명, 90명만 따박따박 나와요.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라는 의미예요. 상대평가라는 의미예요. 네. 상대평가. 그래서 우리는 합격하려면 전국에서 몇등 안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쫄리는데 살면서 전국 90등 해본 적이 있어요? 어, 없나? 네, 관세사로 한번 해봅시다. 네, 할수 있어요. 네. 제가 시험 볼 때는요. 옛날 얘기라 죄송하지만 제가 시험 보기 전에 20명 뽑았거든요. 제가 약간 이상한 기질이 있나 봐요. 남들이 잘안 하는 걸막 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저도 우연히 관세를 하게 됐는데 이런 설명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해 주시던 관세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꽂힌 게 뭐냐 현직 관세사 중에 70%가 만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때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된 상황이어서 다 군대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대를 갔는데 그 부대 말년 병정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남자분들 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아씨 좀만 버티면 내, 씨. 그죠? 예. 네, 왕이 되는 거거든. 단순히 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관세사가 잘 뭔지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관세사 합격하면 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게 관세사 합격하면 뭐 해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자, 거의 95% 이상이 관세법인 또는 관세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뭐, 변호사가 되면 법무법인 가고, 회계사가 되면 회, 회계법인 가듯이, 관세사가 되면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로 취업되는 게 거의 9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못 봤죠? 변호사, 세무사 많이 봤는데. 자, 아무래도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가야 좀 많이 몰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관세사가. 자, 근데 서울에는 서울 세관이 어디 있게 해요? 서울에도 본부 세관이 있거든요? 어디 있게 해요? 어 강남구에 논현동에 있어요 그래서 7호선에 보면 학동역 있고 학동역에서 딱 내리면은 거기가 옛날 이름으로 관세청 사거리에요 옛날에 관세청이 있었거든 그래서 관세사 합격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본사 쪽으로 출근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청담동이나 논현동 쪽으로 출근하시게 됩니다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요 <laughs> 관세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네, 어디 가서 명함 주면은 주소 보고 우와 청담동이야 그러면 밥값 겁나 비싸. <laughs> 하나도 안 좋아. 예. 자 그다음에 또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두 번째로 여기예요. 회계법인.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KPMG라든가 그런 유명한 회계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계법인들에서 별도로 관세법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관세사를 채용해가지고 이제 관세사 업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관세사의 업무는 가장 베이스가 뭐라고 그랬죠? 수출입 통관 대행이 많다 그랬죠. 근데 회계법인들은 그쪽 통관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사. 예, 심사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예, 특화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법인에서 한 10명 정도는 데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경기에 따라 좀 달라요. 경기가 좋으면 더 뽑아가고, 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으면 좀덜 뽑고,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법무법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아까 얘기했던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유명한 법무법인에서도 관세사를 뽑긴 해요. 하는데, 이제, 법무법인에서 관세사가 할 일이 크게 있을까요? 예. 네. 여러분들, 법정 가가지고 그 재판을 대행하는 건 오직 누구밖에 못 해? 변호사밖에 못 해요, 그거는. 관세사가 법정에 들어갈 일은 없고, 변호사들을 이제 서포팅 해주는 역할, 내지는 관세사건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의 약간 로비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관세사가 할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이 간다 법무법인에는 어 전직 관세청장 뭐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가고 그분들을 이제 수발하기 위한 젊은 관세사들을 가끔 뽑긴해요 그래서 저는 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우리는 여기 가서 왕 노릇 해야지 왜 여기 가서 예,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저랑 동기가 법무법인을 갔어요 갔는데 한,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다 있대요. 있는데, 어, 관세사 연봉이 제일 낮대요. <laughs> 적게 주는데. 근데 그, 무슨 야유회? 체육대회를 하게 됐대요. 그 법인 내에서. 그래서 전문직은 회비 100만원씩 내라. 크, 아, 스킬 크죠? 그 정도 내야지. 그지 자, 100만원씩 내라.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10만원씩 내라.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대요. 근데 지나가던 변호사가 그 친구 관세사를 보더니, 넌 그냥 10만 원만 내. <laughs> 근데 이 새끼가 미안해 이 새끼라고 해서 나도 100만 원낼 거야. 그래서 100만 원 냈대요 바보가. 아무튼 예 그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는다. 예. 자그 다음에 또 많이 뽑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이제 통관 치급법인 요거는 관세법 용어고 통관 치급법인이 뭐냐면 종합물류기업 되 있죠. 여러분이 알고 들어봤던 뭐 CJ, GLS, 글로비스 막 들어봤지. 판토스 그다음에 뭐 DHL 같은 뭐 그죠 페덱스 같은 그런 뭐 특송 업체들 그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항에 있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직구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알리 테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관을 하는데 간이 통관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관세사한테 아웃소싱 했다간 어떻게 돼요? 업무 처리가 좀 늦어지겠지. 그래서 법에서 특별히 이런 법인에서는 관세사를 채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 통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뽑고 주로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서도 통관부서에서 관세를 뽑는 일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경력직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요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업무상 만나게 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대기업 쪽에서 자네 일 잘하는데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스카우트제가 들어와요. 그러면못 이기는 척 가셔도 되고, 왜 웃어? 그 다음에 계속 여기 계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기업을 간다라는 건그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지 더 이상 관세사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요즘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예 많이 뽑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관세사 합격을 하면은 관세직 공무원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몇 점이나 준다 평균 5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5점이면 거의 붙여주는 거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있는데 관세직 공무원 하려고 관사 시험을 보는 분은 없겠죠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 앞으로 전망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한국 고용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매년 아 경년제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제 여러 직종의 향후 전망을 하는데 다행히 관세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역량의 증가. 예, 우리나라는 무역을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고 저도 배웠어요. 뭘 배웠지? 우리나라는 국토의 몇 프로가? 다 알잖아. 70%가 산악지대이고, 그죠? 자원도 없고. 맨날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 믿을수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이 쪼그라든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쪼그라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적으우리나라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무역이 있다면 관세사는 계속 일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 자. 그 2015년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1차 응시 인원 뭐 접수 인원이 거의 4,000명 육박을 했었습니다. 3,800명까지 늘어났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4 0일회 시험에는 1차 접수 인원이 몇 명? 2,000명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20, 25년간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 늘었다가 포화되니까 좀 인기가 줄겠죠? 다시 이제 줄었다 올라가다가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응시인원 자체가 준다라는 건 뭐예요? 합격률에 영향이 있겠죠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2001명이 접수했고 이제 시험장에 온게 1499명 거의 500명이 노쇼를 했어요 응시료도 3만원씩 돼서 비싼데 이것들 그죠? <laughs>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말이야. 예, 3만원 날렸어요. 500명은 그냥 노쇼를 했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1교시에는 1,499명인데, 2교시에는 1,487명. 쉬는 시간에 12명이 어떻게 했다? 쨔다. 예, 1교시 보고 에이씨.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 가도 돼요, 여러분들. 예, 안 말려요. 네, 걱정 없습니다. 자, 무튼요 정도,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합격자는 381명이 나왔고, 25% 정도의 합격률이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학원 1차 패키지는 다 알고 있죠. 그걸 패스클럽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패스클럽을 어, 전체를 다 완강을 하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될것 같아요. 몇 프로쯤 될것 같아요. 30%, 몇 프로 될것 같아요. 전체 강의를 다 듣고 가는 비율. 40%, 1 6예요 어, 등골브레이커라고 해도 되죠. <laughs>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인원은 이렇지만 제가 볼때 여기 문제 숫자로만 보면은 경쟁률이 25%지만 이 1,500명에 안 해도 뭐가 많다? 허수가 많다. 공부 잘안 한다. 예.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1차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2차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작년 합격자가 405명, 올해 합격자가 381명, 780명 정도죠? 그 인원이 이제 올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근데 이 787명 중에 올해 합격한 친구들은 사실 실질 경쟁자는 아니겠죠?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오, 올해 6월에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시고, 1차는. 그리고 되는 김에 혹시 뭐 전업 수험생이다 내가 그러면 1차만 하지 마시고 2차도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후년 유예로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이건 좀 이따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1차 합격자의 이제 분석인데 뭐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381명에서 아까 자 그런데 어, 여성이 207명으로 53%, 남성이 46.5% 작년 합격자부터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예, 우리 여아구들이 훨씬 많아요. 왜 관세사 왜 해요?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세무사는 왜 싫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나? <laughs> 그,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 관세사는 왜뭐술 영업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관세사가 여러분들 해운사 또는 뭐 포워딩이라고 하는 물류 기업들 뭐 이런 쪽하고 업무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물류 쪽이 여러분들 약간 뭐라 그럴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거 있죠? 항만 보통 우리가 노조들 이렇게 파업할 때 보면 그좀 빡세게 하는 부분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빡센데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항만 노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다 보니. 이쪽 문화가 약간 마초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있어요. 뱃 사람들 생각해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렇 애꾸 눈에 이렇게 후크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 서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안 맞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영업을 따오기 위해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먹튀가 너무 많아요. <laughs> 얻어먹고 이제 물량 안 주는. 그래서 요즘은 관세사들도 빠꾸해져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면 밥사 줘요. 예, 우리가 호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제 접대 문화 같은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아구들, 예, 열심히 많이 하세요. 네, 우리 남자들도 화이팅 합시다. 너무 숫자가 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령 비율. 아무래도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거의 63%로 가까이 되고 30대도 30% 가까이 됩니다. 네, 30대 있어요? 어, 화이팅. 질수 없죠? 어린 것들한테. 자, 그 다음에 40대도 15명이나 있어요. 40대 계십니까? 40대 혹시? 안 계신가요? 50대, 60대도, 예, 1차는 4명이나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평균 점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1차에 가장, 예, 진상 과목은 뭐다? 회계학이다. 그죠? 수학 싫어서 문과 왔는데, 씨. 그죠? 1차 시험에 또 회계학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회계학은 40점만 넘기면 성공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 시작하시게 되면 거의 공부 시간에 거의 50%이상을 초반에 회계학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굉장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꽈락률이 높은 게 이거는 요거, 이제 평균 점수고요. 요거는꽈락률이에요 그래서 어 올해도 비슷해요. 이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58%, 1차 응시원의 58%가 왜 떨어졌대요? 회계학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졌대요. 음, 그래서 무조건 우린 1차적으로 회계학 꽈락 점수 넘기는 게 1차 목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꽈락률이 높은 게 이제 무형 영어.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그렇죠. 자,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대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된 게 이제 회계학이고 이제 57%가 넘는, 예, 꽈락률을 보이,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왔던 표를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 드리려고 표를 만들어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응시 인원이 피크 찍었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제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평균 점수 추이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년에 최종 합격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0명인데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이 5 4명으로60 퍼센트 그 다음에 남성이 36명으로 40%. 그래서 작년부터 남녀가 이제, 이제 역전이 돼서 여성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세관직, 그 관세직이 그 여성 합격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세관에 가면 앞에 그 세관도 여러분들 대미, 대미 넘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창구들이 있잖아요. 창구가 쫙 있거든요. 신고하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또 공무원들도 또 여성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연령 비율. 이건 최종 합격자예요. 그래서 20%, 아, 70%가 거의 77%가 이제 20대. 30대도 예, 20% 정도가 됐고, 작년에는 40대도 두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유해하고 동차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유해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65%가 유해, 동차는 예. 2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기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균 수험기간은 여기 보시면 30개월로 나와요. 합격자들이 30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최소, 유해생은 18개월이 최소 수험기간이고, 동차생은 15개월 만에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극과 극이죠? 최대 몇 년? 작년에는 8년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관세사 시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죠. 그죠? 예자 근데 우리는 저렇게 되면 된다 안된다 안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년 3년 보통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요 해서 2차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로 2차 시험 몇번 보는 거두번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유예로 1년 공부를 했죠 그래서 2차 시험을 봐요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채점하신 그해 교수님하고 내가 뭐가 안 맞았어. 케미가 안 맞았어. 그래서 점수가 잘안 나왔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1년 동차를 다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관사시험은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교수님이 2년 연속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다른 교수님한테 또 평가를 받아보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한테도 까였어. <laughs> 그럼 끝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더 하면 처음 만났던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해? 또 와요. 안녕 이러면서 또 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게 보시면 2개월 미만, 2년 차, 3년 차가 전체의 64%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상은 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이 넘어가면 합격할 확률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3년 안에 승부를 보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2차 몇번 두 번. 예. 네, 그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동차생은 음, 다 거의 장수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동차는 여러분들 거의 매년 한명 있을까 말까예요. 생동차가 뭔지 알죠? 1, 2차를 처음 보는데 다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태들, 이상한 애들. 예. 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명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동차는 다 보다 장수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생동차 외에는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해가 확률이 높아요. 자, 요거는 2차 합격자들 과목별 점수인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발표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전체 평균 점수가 되게 낮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왜 그렇다? 허수들이 많잖아요. 그해 1차 합격하고 경험삼아 또는 구경삼아 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평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 점수가 몇 점? 평균 점수예요. 그냥 밑에 보시면 커트라인이 몇 점? 57점. 음. 그러니까 아까 규정상으로는 평균 60이 넘어야 합격이라고 했지만 90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어, 내려가기도 한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거죠. 61점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60점이면 A, B, C, D, E, F 중에 뭐죠? A, B, C, D, E는 없지 학점으로 보면 뭐야? 61점이면 F 아닌가? D인가? F인가? 오, 왜 갑자기 헷갈리지? 암튼 여러분 합격수기 봤어요? 혹시? 그럼 막와 뭐 멋있게 써놓지 않았어요? 다 외웠다 씨막 이러면서 다 외웠는데 점수가 왜 이렇지? <laughs> 자 이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합격수기를 너무 예, 그대로 믿지는 말아라. 다 외우긴 다 개뿔. 뭘다 외워. 예, 다 외우진 못해요. 사람이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 이 말은 맞는 말. 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점수가 증명을 해주죠. 정말 합격수기처럼 다 외웠으면 9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좀더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뭐였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시험이 뭐였죠? 뭐였죠? 수능. 오 씨. 수능 말고 또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 운전면허. 진짜 떨렸어요. 제가 떨린 기준이에요. 1등이 운전면허 실기 테스트할 때. 그다음에 2등이 관세 사 시험. 자, 그 운전면허 시험 을왜 떨렸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땄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낮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평일 낮에 가면 누구밖에 없어? 대부분 어머니들밖에 없었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근데 저쪽에서 시험 보다가 탈락하면 은 바로 하차해서 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으로 자몇번 탈락입니다 하차하세요 내려서 걸어오는데 나랑 비슷한 남자 애들하고요 극작극작 하면서 오는데 여기 어머님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병신같이 운전도 못해 젊은 새끼가 이러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laughs> 떨리는 거예요 아저 아줌마 나볼 볼 텐데 이러면서 엄청 떨렸고 그 다음 떨렸던 게 2차 시험 손이 떨렸어요 진짜 손이 떨려서 못쓰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떨렸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어렸죠.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당시는 우리가 그 시험의 무게감을 잘 몰랐죠. 고3땐. 그죠? 좋은 대학 가라. 아이씨, 마음대로 하면 되지. 대충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여태까지 공부했던 다른 뭐 국무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실수를 줄이는 싸움, 만점을 막기 위한 시험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보시다시피 몇 점이에요? 61점이잖아요. 고시공부가 왜 힘들고 무섭냐 면 공부를 2년, 3년을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나 고, 머리 좋다 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넌 원래 머리 좋은 애라고 했는데 아닌가? 예, 네, 이런 의심도 막 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망할 놈의 인스타 때문에 친구 뭐 어디 취업했다, 뭐 시험 합격했다, 뭐좀 나이가 있으면 결혼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보이면 나는 지금 고시생인데 현타가 오겠죠. 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고시공부에 되게 힘든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시공부할 때 정말 명심해야 될게 뭐냐. 우리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없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관세사의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관세법을 강의 듣고 100%다 이해한다?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돼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100점 목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회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책을 계속 돌려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나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회독을 계속 하겠다 그 생각만 갖고 쭉 가야지 그거를 내가 왜 외워지지가 않지? 두 번, 세번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되게 힘든, 에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나쁜 이제 악순환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자들도 평균 점수 몇 점이다? 61점이더라.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합격자 현황인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뽑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가 1등 했다? 한국 외대. 외대가 13명이나 나왔어요. 거의. 예, 꽤 높은 비율 외대 있어요? 외대? 오, 외대 한 명. 할수 있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돼요. <laughs>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 외대가 작년에는 좀 약간 주기가 올라왔던 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대 같은 경우는 13명이 쫙 빠져나갔잖아. 그럼 이제 남은 학생들은 이제 1차 준비하는 병아리들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좀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제 원래 외대, 동국대, 그 다음에 뭐 부산대도 그렇고, 중대, 건대, 숭실대, 뭐이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1등을 해요. 여기 경희대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학교들이 어, 선배들이 많이 합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응시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온라인이 좋아요? 오프라인이 좋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은 합격자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온라인만 100% 듣고 합격한 친구들이 64% 합격자 중에 이거 22년도니까 많이 나왔을 때 143명 나왔을 때인데 자, 오프라인 100%든 아무튼 오프라인을 병행한 친구들이 몇 프로? 36%, 51명.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우, 온라인 비중이 높네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느냐? 자, 온라인 수강 내역이 저희가 1년간 3,600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3,600명을 봐도 되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됐을 때이 중에 합격자가 몇 명? 92명. 이게 분모가 되면 합격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자, 오프라인은 좀 인원수가 적겠죠? 489명인데 여기서 몇 명? 51명. 그럼 요거에서만 놓고 보면 몇 퍼센트가 합격한 거예요? 오프라인 온 사람 중에 17%가 가까이 합격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자, 그래서 뭐 통학 거리가 너무 멀다. 1시간 막 이상 1시간 반 걸린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인강 들으시고 1시간 안쪽으로 끊을 수 있다면 오프라인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면 아무래도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 예,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과목별 교수진 뭐 소개인데, 자, 1차 교수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두 분씩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관세법에는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윤신필 관세사님 두 분이 계시고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원래 유셉나 간세사가 있는데, 유셉나 간세사님이 이제 아주 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이제 계기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예, 베이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 문제 때문에 올해는 강의를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쉬라고 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 혼자 이제 무역영어를 담당을 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회계학 내국소비세법 두 과목을 유지원 회계사님,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진 세무사님,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자, 1차 시험 안내인데, 자, 1차 시험은 2교시로 구분돼서 시행이 돼요. 1교시 80분, 2교시 80분. 그래서 1교시에는 관세법, 무역영어 두 과목을 시험을 보고, 2교시에는 내국 소비세법 회계학 두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자 과목별로 40문제씩이니까 80분 시험이면 어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얼마 걸리는 거죠? 1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꽉 채워서 1분은 아니죠. 마킹하는 시간 이런 거좀 빼면 그래도 50초 컷은 해야 되거든요. 다 풀려면. 자, 그런데 어 1교시에서는 어느 과목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법을 실제 시험에서는 몇분 안에 끊으냐. 이걸 1대1로 40분, 40분이 아니라 관세법을 25분, 뭐 20분 이렇게 끊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이 괜찮아요. 뭐 분위기가.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시끌시끌 하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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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찍었어? 몇 번? 뭐 관세법 몇 번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2교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요. 애들이 한숨 쉬고 있어요. 멍, 이러고. 조용해져요. 왜? 뭐 때문에? 회계학 때문에. 회계학은 여러분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적으면 열 문제, 많으면 스무 문제를 문제도 못 보고 그냥 한 번으로 밀어요. 공부를 했는데. 되게 무섭죠. 그래서 합격해도 42.5. 45. 떨어져도 몇 점? 37.5. 그날 기분에 따라서 몇 번으로 밀었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시험이 회계학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회계학 공부를 좀,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꾸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1차 3개월이면 된다. 막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어요? 손절해요. 친구 아니야. 죽여버려. 어, 절대 아니에요. 누구는 3개월 만에 붙었다고 하는데, 뭐 인터넷 보 그런 애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친구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 회계학과지 <laughs> 그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냥 난 3개월, 그, 확인도 안 되네. 그런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동차를 하신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는 한 5개월 이상은 투입을 해야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뒤가서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세법은 1차 시험에도 있고 2차 시험에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어,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고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라기보다는 구석구석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선별해서 외우는 공부를 많이 해요. 반면에 2차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뼈대를 잡아가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닌데, 같은 과목인데 접근한 방식이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F.T.A. 특례법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걸 관세사 시험에서는 새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F.T.A. 특례법은 별도로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패스클럽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F.T.A. 특례법은 매년 다섯에서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옛날에는 관세법이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이었어요. 8, 90점은 무조건 나왔는데 요즘 관세법도 좀 어려워져가지고 70점 겨우 넘기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회계학을 몇점 맞기로 했죠? 40점만 넘기자. 그럼 평균을 누가 올려줘야 돼, 걔를. 얘가 해줬다고 얘가. 근데 얘가 이제 그게 안 돼요. 8, 9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관세법도 옛날처럼 쉬운 과목은 아니다. 자, 무역 영어. 무역 영어는 관세사 무역 영어는요, 국제 협약에서 거의 90%가 나와요. 국제 협약 규칙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토익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 실력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유형이 아니라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겁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그나마 다행인 게 무식하지만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이번 생은 틀렸고 영어를 이렇게 내가 실력을 늘리겠는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나시고. 자, 이번 생엔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무식하게. 그래도 풀수 있는 게무역영어예서 여기 혹시 영포자가 혹시 있으셔도 포기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영어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무역실무 2차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거꾸로 지금 시간이 많은 분들은 2차 공부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역실무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무역실무를 먼저 듣게 되시면 무역영어 이 협약이 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이거는 언어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된 책은 다 아는 건가? 대부분 여러분 문과죠. 우리 문과인데 물리학 전공서적 보면 알아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laughs>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하려면 한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어 잘한다고 무역영어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게 되면 뉴욕에 사는 마이클보다 더 무역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무역 실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2차 과목하고도 연결이 된다. 자, 내국소비세법은 뭐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예. 개별소비세는 뭐죠,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사치품. 비싼 백.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세금을 더 붙여요. 그런 걸 개별 소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가서 뭔가 명품을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면은 자진신고 하잖아요. 그때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게 붙고 술은 무, 무슨 세금이 붙죠? 주세법. 그러니까 수입 물품에는 이런 다양한 세금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배우는 거고. 여기서 가장 높은 많은 비중을 찾아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책이 제일 얇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얘는 만만해 보여서 점점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미뤄요. 회계학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무역 영어도 영어니까 또 책이 제일 두꺼워요. 무역 영어도 계속 보고 관세법은 양은 많은데 공부하다 보면 좀 재밌어요, 관세법이. 재밌으니까 또 봐요. 그럼 내구소비세를 어떻게 해요? 계속 미뤄요.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그러다가 망하는 게 내구소비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고루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자, 회계학회계학은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원가에게는 별도로 나중에 개설이 돼요. 한 여름쯤에. 그건 별도로 들으셔야 되고, 원가에게는 패스클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수강을 하셔야 돼요. 혹시 회계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경영학과? 있어도 손안 들까? 진짜 부럽다. 예. 회계학은, 음, 사실,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 시험만큼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근데 그쪽 보면은 1차 공부도 1년 넘게 하잖아요. 그렇게 긴 기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회계학 공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애들 때문에 관세사 1차는 3개월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그 회계학 공부를 3개월 내지는 5개월에 막, 막 우겨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공부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꾸준히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계산하는 게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50, 5 60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아, 그리고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지. 그, 나머지 과목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이론부터 수강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 재반 뭐 지식이 없어도 근데 회계학은 여러분 꼭 여기 보시면 회계 원리라고 써 있죠. 회계 원리 과목을 무조건 먼저 수강을 하시고 기본 이론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계 원리는 무료 강의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 강의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왼쪽에 무료 강의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회계의 원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회계 원리는 꼭 들어오시고 회계학 기본 이론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2차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차는 F1, F2에서 두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의 임매진 교수님, 관세율표 상품학 과목의 조천희 관세사님, 관세평가가 김병수 관세사님,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님, 최지순 관세사님 두 분이 이제 계시고 F2에는 관세법의 판청원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 HS라고 하죠 오수교, 그 다음에 최두원 관세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 무역실무의정지환 관세사. 유명하죠? 아세요? 구독했어, 다? 묶음사 구독자 않는다고 막 뭐라 하던데.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실 때는 아마 좀 고민되실 거예요. 어떤 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자, 2차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1차는 몇 교시였죠? 2교시.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막 5, 6개월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점심 때 나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거든요. 근데 이 2차 시험은 어때요? 몇 교시? 4교시. 거의 이거 진짜 극기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80분 동안 진땀 흘려서 막 써야 되거든요. 중간에 물론 점심시간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답안지가 어, 22줄 16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예요. 2차 시험장 가면 요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 요게 22줄 16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연습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제 글을 쓸때 일기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목차 잡고, 그죠? 목차가 먼저 잡혀 있어야 양, 배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글을 쓸때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여기 연습지 있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요 3교시 같은 경우는 계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연습지가 있고요. 연습지 한몇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돼 있어요. 자, 요게 한 페이지인데 요게 몇 페이지라고? 어, 열, 16페이지. 그럼 80분 동안 이거를 다 채운다 못 채운다? 다 채워. 두권 순해도 있어요. 이제 설명이 끝나고 요 바로 옆에 나가시면 여기 복도에 벽에 지금 올해 시험 볼 친구들 2차 모의고사 그 성적 우수자 답안지가 걸려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채워요. 오, <laughs> 오. 자, 그런데 겁 겁을 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이렇게 좀 이렇게 긴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 앞뒤로 60분 동안 꽉꽉 채우나? 채우기도 하고 하는데 60분도 사실 좀 이렇게 넉넉하진 않죠. 근데 거기에 20분 추가가 됐는데 이걸 다 채운다니까. 그래서 어, 제 친구 중에는 글씨가 느려서. 속기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글씨가 느리니까, 써야 될건 많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느꼈냐면, 2교시, 3교시까지는 체력이 있으니까 이제 쓰는데, 4교시 정도 되면, 이렇게 진, 사람이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면서 힘이 빠지니까, 글은 써야겠고, 그럼 이제 나중에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글씨 쓰다 보면. 처음에 이제 팔로 쓰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점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나중에 사교시가 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그렇긴 한데, 여기 약간 뒤틀린 거 보여요? 여기 손톱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욕 아니지. 보여? 이거 다 고시 공부한 사람들 직업병이에요. 약간 꺾였잖아. 이게 볼펜이 눌려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공부할 때는요, 아침에 볼펜, 새 볼펜 하나 개봉하죠? 저녁에 하나 그거 다 써요. 어, 대박이지.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면 하면 이거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 안경 끼신 분, 오늘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 취미가 혹시 있나요? 뭐요? 뭐예요? 야구. 야구 하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어디? KBO 아니면 MLB? 한국 야구 어디 좋아? 하나 아니지? 하나야? 그, 우리 회계학의 유전회계사라고 있잖아요. 고향이 청주요. 청준인딱 그분이 7시에 수업을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아. 하하! 하막 이러고 있으면, 한화가 이기고 있는 거야. <laughs> 근 와가지고, 으이씨!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소년시대라는 드라마 최근에 봤나? 임시완 나왔던 거. 소년시대? 충청증 사투리 막 쓰는 거? 그래서, 그,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지구, 막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야구와 지는 겨. 유현진이 왜 이렇게 못 던지냐, 근데? 아무튼 자, 그러면, 한화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럼 친구랑 지금 술 먹고 있는데, 한화, 2024년 시즌에 한화가, 어, 되게 성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막 친구한테 막침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지. 한 시간, 두 시간 떠줄 수 있지.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친구한테 그거 막 수다 떠는 거 한두 시간 할수 있어, 없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거 외운 거예요? 아니요.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평소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아요. 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어떤 관점으로 하냐면 내가 관세법의 전문가가 되겠어. 내가 관세평가의 전문가가 되겠어. 그래서 저는 미친놈처럼 집에 가서 어렸을 때 동생 옆에 앉혀놓고, 야, 앉아봐. 내가 관세법 설명해줄게 해가지고 막 설명을 했다니까? 미친놈처럼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못 쓰겠어요?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쓰 채우는 거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2차 시험에 덕후가돼 있을 거예요. 진짜 덕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고 쓰는 거는 절대 문제가 안돼다 중요한 건 뭐다? 체력이 딸린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음 여기서 는 설명드릴 건 크게 없고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1차와 함께 2차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1차에 좀 도움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 두 과목을 우선 추천을 드려요. 어, 나머지 과목은 조금 하다가 이제 말거 아니에요. 그럼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차랑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관세법이랑 실무는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자, 좀 더워요. 빨리 할게요. 에어컨 틀었나?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목 소개인데, 아,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관세법에는 FTA 특례법이라는 새끼 과목이 있었잖아요. 2차 관세법에는 환급 특례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환급 특례법. 환급은 다 알죠? 세금 돌려주는 거.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HS. 저는 이게 쉽게 HS라고 하는데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세사 시험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 관세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자 사과가 우리말로 뭐죠? 사과지창. <laughs> 영어로는 뭐죠? 사과가 영어로 다 알잖아. 애플이고 일본말로 뭐예요? 어 어? 링 링고? 맞아. 중국말로 뭐예요? 뭐? 어? 뭐라고요? 핑궈 핑궈 맞아. 핑궈. 아무튼 자 사과 하나를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사과 애플 뭐, 빙 핑궈 막 써. 그럼 이게 국제 무역에서 또는 요즘으로 치면은 데이터로 전환할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있겠지. 그 변환해야 되고, 전환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무역이 되는 모든 상품에 다 어떡하자? 번호 붙여, 씨. 해가지고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게 뭐야? 그게 이제 HS라고 하는 상품 분류표예요. 근데 그 상품 분류표에다가 각 국가는 어떻게 놨냐? 세금 부과하기 편하게 그 번호에다가 세율을 다 매겨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과 몇 프로가 아니라 번호 몇몇몇몇몇 몇몇몇몇몇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관세율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사가 됐다. 관세사님, 저 이거 레이저 포인트 수입하려고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관세사는 이 레이저 포인트의 뭐부터 알아야 돼? 어, 상품 분류 번호부터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것만 되면 세율도 다 나오고요. 그 번호에 따라서 수출이 팔려면 뭔가 요건 확인 같은 거 필요하잖아. 그런 게그 HS 코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hs코드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게 관세사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게 재밌어요 예 근데 열 받는 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우리가 관심 없는 분야는 되게 세부적으로 해놔가지고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자 관세 평가는 음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관세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죠 수입 가격 곱하기 뭐예요 세율 그지? 자, 세율은 지금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FTA 대국. 그다음에 세율이 지금은 높지 않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산 고춧가루 관세율이 800%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고춧가루한테 고, 고, 고춧가루가 사람도 아닌데. 고춧가루한테래. 고춧가루에 800%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해도 중국산 고춧가루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수익가격 곱하기 세율이 관세액인데, 세율은 이제 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액을 낮추고 싶으니까 뭐를 축소신고할까? 수익가격을 낮추겠지. 예. 그 분야가 관세평가라는 거예요. 원가를 계산할 때 이거를 원, 원가에 포함을 시킬 거냐, 뺄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평가라 유일하게 내네 과목 중에 2차 내네 과목 중에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 게 관세평가예요. 사례형이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암기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관세평가에 꽂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재밌잖아. 추리해 가지고 풀었는데 맞아. 내가 관세대가 된것 같은 거지. 오씨막 이러면서 김관세사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HS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매년 관세청에서 경진대회가 열려요. 그러면 관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경진대에 참가해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금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세공부하는 공부, 친구들이 자 관세 평가 는 그런 거고 무역 실무는 말 그대로 무역 실무. 예,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수험 전략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1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프라인 기준입니다. 오프라인 예. 자 일단 1차부터 보면 1차는 5월 6월 달에 기본 이론 개강하고 똑같은 게 7, 8월에도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6월 어,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 8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고시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여름휴가 이런 거 없어. 왜? 아무도 가, 반응이 없어. 갈 거야? 부산 갈 거야? 어디 동해안 갈라고? 계속 해요. 그러면. 예. 자, 잠튼, 이 7, 8월 동안에 여러분은 기본 이론 1차 들었던 거를 복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차 공부를 할수 있는 시점이 언제? 요 때, 요 때. 이때. 요 아, 때는 이제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2차 기본이론은 이미 개강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인강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플러스 강이라고 해서 일종의 심화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옛날에는 1차가 좀 쉬웠는데 요즘에 1차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심화가 좀 필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개설이 될 거예요. 주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돌아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를 되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제풀이 안 들어? 그랬더니, 기본이론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다시 물어보죠. 기본이론을 얼마나 더하면 완성이 되니? 그러니까 저는 완성이란 말이 되게 거슬린 거예요. <laughs> 제가 시험 봐도 무역 영어 100점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예 네. 근데 완성이라는 게 뭐지 완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본 이론이나 플러스 특강 같은 이론 강의가 약간 약한 것 같아도 문제풀이는 무조건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풀이 과정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회 독을 하는데 일회 독을 하는데 기출문제로 이래독을 하는 거예요. 단원별로. 이해됐지? 그러면, 어, 기본이론 때 선생님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었는지, 어?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면서 또는 틀려보면서, 아, 그래,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틀리면 그거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틀리면 안 까먹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기본이론서 복습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정리가 잘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넘어와라. 이거 밀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테스트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자, 그렇게 되고, 1, 2월 달에도 똑같이 문제풀이반이 개설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11월에 들었을 거니까, 어, 1월 달에는 o 스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커리가 쭉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건 1차를 안정적으로 가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7, 8월에 2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2차 동차 욕심도 좀 난다. 그럴 수 있죠. 전업 수험, 수험생들은 2차를 조금 더 10월까지 하실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10월까지 2차 쭉 하세요. 쭉 하고, 그럼 플러스 강을 언제 듣느냐? 11월 달부터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칸씩 뒤로 밀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는 OX 특강 말고는 사실 이건 2월 달 거의 말부터 시작되고든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강의가, 정규 강의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2차 욕심이 나는 분들은 10월까지 2차 쭉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다시 1차를 다시 해도 된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는 뭐 가을쯤에 개설된다고 하는데 아마 8, 9월쯤에 개설이 되실 거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가관리에게 들으셔야 돼요. 문제 풀일 땐 통합해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특례법은, 어, f a 특례법이 보통 그 연말에 개정이 많이 돼서 12월이나 아마 1월 달쯤에 특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단기 합격반은 부득이하게 1월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이거 듣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네. 자, 2차도 설명드려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너무 갈게요 2차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와 예, 합격하고 와 무슨 벌써 2차야 건방지게 <웃음> 왜요? <웃음> 농담이에요 예, 자 이제부터 조금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아마추어 같이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프로 공부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막 하면 돼? 안 돼? 안돼자 일단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고시시험은. 내가 1차는 언제 붙을 거고, 2차는 언제 붙을 거고, 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1차 개강 시즌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거에 오겠지만, 사실 뭐 7월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11월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시점에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일단 내년 1차 합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순조롭게 간다면 내후년에 6월 최종합격 가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단계별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목표는 뭐냐? 보통 월별, 내지는 아까 보시면 관세사 과정이 보통 과정당 두달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두달 단위로 이걸 목표를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6월 달에는 딴거 없죠? 학원 기본이론 강의 듣고 뭐 이래독을 더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이해 돼? 그러니까 회독을 몇 회독을 할 거냐 그런 큰 줄기를 여기서 잡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고게 됐으면 두달 동안에 내가 강의를 몇 강을 소화할 거고 책을 일회독을 할 거다. 그러면 두달 동안에 그 하루에 몇 페이지씩 또는 몇 강씩 나가야 이게 다 끝날 수 있는지 n분의 1 하면 다 나오지 않나? 어,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간표처럼 일주일 시간표 다짜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든 뭘 하시든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나눠서 일주일 시간표를 짜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 오늘은 무슨 과목 보지? 이게 아니라 그날 봐야 될 과목, 나가야 될 진도가 다 이미 세팅돼 있어야 돼요. 이해돼? 그리고 그걸 다 하면 자는 거예요. 몇 시간 공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할당량을 다 끝내야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한 10시간, 2차는 예그 네, 정도 하게 돼요. 양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으면 인스타 관세사 검색해 봐. 그럼 이제 공스타그램에서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애들 을 올려요. 그럼 요즘 이제 시험 거의 막바지잖아. 막 14시간씩 달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오바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공부량이 나와요. 10시간을 채우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정도 하게 된다고. 물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전업 수험생들이라면 하루를 뭐 4교시 정도로 나눠도 되고, 저는 3교시로 나눴어요. 아침, 점심, 저녁, 되게 단순하게. 그래서, 네 과목을 하루에 다 보려고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제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더라고요, 공부할 때. 바로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서서히 몰입이 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음 과목 볼 시간이에요. 아이씨, 이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3교시로 바꿨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녁 시간이 좀 공부 시간이 많아요. 그럼 거기는 그냥 회계학을다 고정을 해버려. 이해돼? 그럼 2교시만 돌리면 되잖아,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해봐. 지금 다 해봐.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나와요. 즉, 하루에 4 과목 보는 게 좋아요? 3 과목 보는 게 좋아요? 이걸 막 고민해요. 그럼 바꿔서 질문하면, 하루에 4 과목 보면 합격해요? 3 과목 보면 떨어져요? 아니면 반대해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지. 근데 수험생들은 그거 고민하고 있다니까, 바보들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고민할 게 아니야. 그냥 해보면 돼요. 일주일은 하루에 네 과목씩 해보고, 다음 일주일은 세 과목씩 해보고, 그럼 내 주기에 맞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그게 정답인 거야. 그걸 왜 물어보고 다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오케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걸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물어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본 게임은 1차, 2차. 2차죠. 그럼 1차 때 해야 될건 뭐다? 나의 공부 패턴을 빨리 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해 보세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계획 짜다가 힘들면 갖고 오세요. 예, 갖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대충 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 분의 1로 나눠서 그냥 막 짜. 그대로 해 봐. 해 보고 된다금 가는 거고 어좀 빡센데. 그럼 좀 조정하는 거고 이해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늦어도 12월까지는 이론 완성 단계라고 해서 이론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돼요. 다 이해하란 건 아니에요. 일단 최소 원래는 제 기준으로 3회독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 항의하길래 그래 그래. 해서 2회독으로 낮췄어요. 근데 2회독이 아니라 3회독 4회독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늦어도 1, 2월 달에는 문제 풀이 꼭해 봐야 되고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하고.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의 목표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1교시, 20분 컷, 30분 컷 이런 걸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체감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정도 스피드로 나가야, 템포로 나가야 다 풀리는구나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합격자들이 말하는 합격 노하우 이렇게 돼 있는데 합격을 위해서 뭐가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거의 50%가 넘는 학생이 암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질문했고. 그다음이 뭐예요? 공부계획과 학습량 30% 이해도가 12% 이렇게 강사. 강사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합격자들. 합격자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니까 합격했겠지.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합격한 시점에서는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아니겠지 이건 다 기미, 이미 이해도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완성 단계에 간 사람들한테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맞아 이게 먼저다 그다음이두 가지가 먼저다 계획 짜고 이해하고 오케이 자 요거는 사실 2차에 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 관세사도 이제 그 관리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혼자서 공부하는 걸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전담 관세사님들이 붙어가지고 한 10명씩 팀을 조를 짜가지고 매일 같이 테스트를 해요. 범위를 다 제공을 미리 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공부할 양을 미리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지를 매일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어, 10명 한 조라고 했잖아. 자기가 쓴 답안지를 다그 단톡방에 올리게 돼 있어요. 싫어? 그럼 나가 근데 안 나간다 예. 네, 그래서 되게 빡세게 가는 반인데 그러니까 왜 이걸 1차에도 얘기하느냐 지금 동차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열공반에 문의가 좀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전국에 2천 명 넘는 학생들이 이걸 또볼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오세요 열공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공간사사님 초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듣고 넘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근무 중에 있다가, 어, 대표 관세사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업무 중에 중간에 끌려와서, 예, 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열공반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열공반은 필수적으로 거의 2차 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차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당연히 1차만 합격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1차도 합격을 원하지만 사실 내년에 1차만을 공부하기에는 내년에 한 3월이라고 치면 근 10개월 이상, 거의 11개월 남았네요. 11개월 동안 1차만 공부하시는 건 재능 낭비인 건 사실입니다. 네. 어, 저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열공반을 한 10, 만약에 내년도까지 받으면 11년차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 전공이 예체능, 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합격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 음악? 예. 정확하게 그때 오 제가 좀 무식해서 오보에라는 그 악기가 있습니까? 예. 그 악기를 전공하신 분도 관세사 합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합격을 할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1차 때부터 만약에 1년 이상을 1차에만 모두 올인해서 공부하기에는 2차의 양이 저희는 상당히 조금 버겁습니다. 근데 1차에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부터 11개월을 모두 1차에만 쏟기에는 2차가 그 다음 연도에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1년이라는 시간을 다 통틀어도 2차 공부를 온전히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앞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서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2년차 유예생이 합격하는 비율이 명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40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2년차. 내가 공부를 2년을 했습니다. 위키 백강인가? 거기에서도 관세사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2년차에 합격을 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 될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도 40명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왜? 유예생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통계표에는 2년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4년 차도 같이 포함인 거죠. 2년 만에 순수하게 관세사를 합격하는 인원이 90명 중에 개별적으로 보면 평균 20명 전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셔서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내년 1차만을 목표로 해서 합격하고 나는 동차까지 좀 욕심을 내서 2차까지 공부하겠다라고 노력하신 분들 중에 내년에 1차는 합격하고 2차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 연도 2차에 나의 유예 때 정상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1차는 어차피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은 일정한 점수를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공정합니다. 그런데 2차는 상대평가고 9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선입선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2차 트렌드는 옛날에는 논제형으로 나와서 어떠한 하나나 두 개의 주제를 심도 깊게 아니면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잘 적으신 분들이 합격한다라고 하면 혹시 요새 2차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2차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단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 단순 서술형은 누가 먼저 암기를 시작하느냐. 선입 선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올해 1차 내년에 1차를 했고, 초시생으로 2차를 준비할 때 이미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미 먼저 시작하신 분들한테 기선 제압을 당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1차 때부터도 관세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한두번 들어봤겠지만 관세사는 보통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거를 잘 모르고 저희도 지금 프리열공반이라고 해서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프리열공반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열공반이 사실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하면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때 2차 강의 처음 듣고 바로 암기해서 테스트를 할때 이미 예전부터 동차를 준비하셨거나 2차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는 일단 출발선부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출발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 시험이 내년 6월에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상중화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상중화가 변화하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9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는 게 거의 기적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중종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에 상부터 시작해서 합격하는 이런 흐름이 제일 많고 저희에 가장 많이 합격생을 배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유예가 가장 합격률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사실상, 뭐, 저희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사실 90명이라는 제한적인 숫자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패단일 수 있는 거죠. 1차, 1차처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면 올해처럼 뭐 300명이 될수 있고요. 작년처럼 400명도 될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90명을 제한을 했을 때, 나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나보다 성적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져갈 수 밖에 없죠. 90명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처음 시작서부터 최소한 이들을 앞장서서 상으로 가진 못해도 결국 중 이상의 실력은 보여줘야 내년도에 2차 유예 때그 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관세사 2차를 같이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여기 지금 현장에서도 분명히 너무 많으실 거고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카메라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2천 명이라고 처음에 응시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50% 이상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타 자격사들보다는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왜 여기서 나왔냐. 지금 4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초시생도 계세요. 그리고 동차생. 오히려 2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보다 초시생이나 동차생들이 대부분 많은 것을 보고 저도, 아, 1차 지금 설명회인데도 혹시나, 예, 순진하게 내년도에 1차를 1년 내내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차에, 아, 만약에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이질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 열공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10, 10에서 내년도까지 하면 11년까지 되는데요. 이 아, 10년 동안 사실 수석을 두 번이나 배출했고요. 작년도 수석이 저희와 함께 했던, 예, 백지은이라는, 예, 지금은 관세사님이시요. 하면서 많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열공반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건 동차 합격이었습니다. 예. 저는 학교, 뭐, 나는 무슨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사 잘될것 같다. 아니면 학과, 아니면은 나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타이틀을 저는 다 해봤는데, 동차로 합격하는 인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년에 그냥 한 번에,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한 번에 패스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열공 반은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인 노력도 그만큼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수험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시험장을 떠나고 자격증을 얻는 건 굉장히 의미가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도 있다 보니 꼭이 자리를 빌어서 1차 설명회이지만 이렇게 좀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가시거나 나는 내년에 반드시 따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요새 말로 정말, 어, 노력 이상의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한번 달려들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와 함께 좀 기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하다가 지금 당장 왔는데요. 또 수출신고하러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인재,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의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의 사항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같이 해도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문의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어,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리더고 수장일 뿐이지. 또 저희와 같이 하는 게저 혼자 모든 학생들을 관리형 시스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총 6명 지금 계시고요. 다 각각 담당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관리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송출도 되고요. 아까 테스트도 말씀하셨거든요. 테스트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반드시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작년보다 올해 지금 담당 관세사로 계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더라도 일정 시간 다좀 오프라인 시간 약속을 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공부에 관한 이야기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어, 설명에 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런 질문들 을 많이 하세요. 관세사 돈 많이 법니까? 전망이 좋습니까?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돼도 공부해도 괜찮은가요? 예. 네. 저는 관세사라는 자격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기회와, 어, 타 자격증보다 정말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금전적인 보상도 충분히 많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같은, 어, 길을 걷는데 있어서 저희 자격사로서 관세사 좋은 인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자리를 울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왔습니다.